안녕하세요. 목현한의원 원장 서용숙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오행에 있어서 마지막 수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에 있어서 수는 사계절로 말하면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수는 기본적으로 찬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응축하는 힘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도덕경에서 이야기를 하면 수는 아주 오행의 개념에 떠나서 자연계에 있어서 물의 흐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인체에 있어서 이 수에 대한 부분은 신장에 관계된 겁니다. 신장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물을 재흡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인체에 있어서 모든 혈액이라든지 이게 뭐 당대사든 공기대사든 소화 흡수해서 단백질대사든 영양 공급을 하고 나서 찌꺼기를 갖고 오고 나면 결국 이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를 어찌됐건 빼내서 깨끗한 피로 다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재흡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혈액이 모든 기능을, 거의 생존을 위해서 기능을 하고 나서 신장에 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다시 글러서 나머지 뭐 안 좋은 부분은 소변으로 해서 배출을 시키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은 다시 재흡수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변으로 해서 당이 흡수가 다시 안 되고 다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당이 빠져나가는가에 대해서는 당뇨병이라고 하는 기전이 되게 복잡하게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이 혈액 속에 너무 많아서 이걸 다 흡수하지 못해서 다시 신장 쪽으로 해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몸에 필요한 수분이든 뭐 내한테 필요한 이상 재활용이 되는 부분은 신장에서 무조건 다시 흡수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할수 있도록, 왜냐하면 뭐 적혈구든 다른 부분 단백질이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만들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어찌됐건 다시 몸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장에서 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몸에서 만들어진 독소를 글러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고 나머지 거의 90%에 해당되는, 95%에 해당되는 나머지 혈액에 관계된 부분은 다시 재흡수를 하여 몸의 생존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수의 기본적인, 물이 제일 많다고 되겠죠. 인체에서 한 70%가 수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 중에서도 혈관에 있는 건 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0%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의 형태가 혈액에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는 물을 어찌됐건 조절하는 것이 신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여과하고 다시 흡수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신장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응축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공기 중이나 바깥에는 춥기 때문에 수분을 바깥에 노출하게 되면 얼게 됩니다. 얼게 돼버리면 살아있는 생물체는 죽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 수분은 최대한 뺏기지 않고 우리 몸 안에 수분을 최대한 보존하는 쪽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기 쉬운 물질입니다. 기본 속성은 일단은 차갑습니다. 겨울이 상징하듯이 겨울이 기본적으로 추워지기 때문에 온도가 차가워지면 장, 감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김장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김장을 배추와 양념을 이렇게 버무려서 음식을 해서 어디에 묻어두냐면 땅에 묻어두지 않습니까? 땅에 묻어두면 이 수분이 결국은 얼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뭐 매운 거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화학적인 다른 과정을 거쳐가지고 김치라고 하는 장하고 있다고 하죠. 저장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음식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외국에서도 이 김치에 대해서 새롭게 보고 예전에 보면 미국인들이 땅속에서 음식을 캐먹는 미개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미개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인들이 그런 음식에 대한 해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잘 이해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뭐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훨씬 더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음식이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좋은 생성이 되는 뭐 유산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혀 처음의 성질과 다른 아주 뛰어난 다른 음식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탁월한 이게 의학이 아니라 사계절이 돌면서 음식 하나에서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그대로 투영된 게 김장김치, 김을 장하는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수의 성질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인체에 있어서는 신장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설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은 신장의 기본적인 지구력이 좋은 겁니다. 끈질기게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존에 있어서 심장이 뛰어서 우리가 생존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속하게 하는 힘이라든지 그리고 저체온증이라든지 해서 끊임없이 얘가 생존을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신장의 기능 이런 응축된 힘이 결국은 생존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거라고 그렇게 한의학에서는 말을 하고 그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수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다른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 있어서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체에 어떻게 상징으로 적용이 되고 어떻게 이용이 되고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